8월은 대박. 와. 오. 불렁 짜도 돼. 치즈치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여름하면 생각나는 메뉴죠. 냉모밀과 꿀조합인 돈가스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세팅해볼까요? 자, 이거는 치즈 돈가스. 와, 살얼음 대박. 네, 여러분, 이렇게 냉모밀 5인분이랑 그리고 치즈 돈가스 6개 세팅 완료했고요. 그럼 오늘도 시원하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이렇게 섞어서. 와, 보기에도 되게 시원해 보이지 않아요? 썸네일. 와. 자, 돈가스도 한번 커팅해 볼게요. 이렇게 자르면은 안에, 와, 보이시나요? 치즈. 치즈가 흐른다, 흘러. 오. 와. 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소스도 이렇게 찍어서.
로제 소스도 다 찍어서. 로제 소스인데, 로제 소스는 조금 매콤한 편이에요. 시원하다. 또 치즈 돈가스. 와, 진짜 육수가 예술이다. 나는 보라색은 장갑 끼고 통으로도 한번 먹어볼게요. 오. 치즈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줄넘기도 돼. 치즈치기. 먹기 좋은 크기로 또 고추냉이 안 들어가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고추냉이도 같이 한번 넣어서 이 맛으로도 먹어보고 저 맛으로도 먹어보는 거죠.
어, 넣은 게 나은데? 넣은 게 낫다. 돈가스 먹을 때는 되게 입에서 조심스럽게 굴려야 된다고 해야 되나? 아 진짜 입에 상처나. 조심히 먹어야 돼요. 조금씩 먹자. 나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안 좋은 기억이 뭐냐면은 제가 그 대왕 돈가스 있잖아요. 신대왕 대왕 돈가스를 도전하다가 부상을 입었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부터 아이 컨택을 하면서 먹을 거예요. 버텨요, 여러분. 버텨.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냉모밀이랑 치즈 돈가스 먹어봤는데요. 냉모밀은 굉장히 시원하고 치즈 돈가스도 냉모밀이랑 완전 꿀조합이었어요. 잘 어울렸어요. 확실히 저번에 냉면 먹었을 때보다 안 추운 것 같아요. 날이 더워지긴 했나 봐요. 여러분들도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조심하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